자, 이제 6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The Wonder of Animals. 동물들의 놀라운 것. 동물들이 뭔가,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wonder, 대단한 일을 하나 봐요. 자, 비교합니다. 이거에 대화 파트의 스타를 두 가지는 You were slower than me last year. 네가 느렸었다, 나보다 작년에는. 비교급에 대한 얘기네요. 그다음에 Can you speed up? 너는 좀 속도를 좀 높여줄 수 있겠니?니까 뭐뭐 할수 있겠니?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표현, 비교 표현, 대화 파트에 나올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문법에서는 She enjoyed jumping. 그녀가 즐겼었다. 점프하는 것을. 요게 1번하고 2번 중에서 뭐뭐 하는 것 됐을 때 동명사죠.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it 하다시에 동사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으로 써서 문장 속에서 뭐 6가지 질문 중에는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안만 길어봤자 it 되는 걸 보고 동명사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she was smaller than her friends. 그녀가 더 작았었다 친구들보다. 대화 파트에 나왔던 비교 표현이 문법적으로도 다룰 예정입니다. 자, 단어입니다. 먼저 beginning 시작이죠, 시작. 오케이. 예를 가지고 뭐 응용된 표현에는 in the beginning 이런 표현이 있어요. In the beginning. 이게 이제 when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 쓰는 건데요. 처음에는 이란 뜻입니다. 처음에는 in the beginning, 뭐 at the beginning 할 수도 있어요. In the beginning, at the beginning. Beginning은 begin이라는 동사로부터 왔죠. 동사에 ing 붙였는데 끝에 자로 끝나고 있죠. 자음, 모음, 자음이니까 그래서 끝에 자음을 한번더 쓰고 ing 붙인 겁니다. 사실 beginning의 뜻은 시작하는 중인이 될 수도 있고 시작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라는 뜻이 시작이란 뜻하고 같으니까 동명사로서 뭐뭐 하는 것 되면 명사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다시에 동사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도 될수 있고 뭐뭐 하는 것도 될수 있는데 시작하는 중인도 될수 있고 시작하는 것될수 있는데 시작하는 것이라는 동명사일 때 시작이라는 뜻하고 같으니까 beginning이 시작이라는 뜻이 되었고요. 뭐 같은 말은 뭐 start라든지 또는 뭐 start라든지 또는 starting 같은 거 starting도 뭐 start 같은 경우 시작하다라는 동사도 되고 명사로서 시작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start, starting이 같은 말이고 반대말은 end나 또는 뭐 ending 같은 게 있겠죠. 끝, 마무리라는 뜻으로 end, ending.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current가 보입니다. current는 물의 흐름, 물살이란 뜻이고요. current의 뜻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얘가 현재의란 뜻도 있습니다. 현재의 current. 뭐 이거 말고도 또뭐 통화, 화폐 이런 뜻도 있는데 뭐 통화는 전화 통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의 흐름을 통화라고도 하는데요.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물의 흐름, 물살이란 뜻으로 사용될 겁니다. current. 뭐 current of the river 하면 강물의 흐름이란 뜻이 되겠죠. current of the river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동물 이름 dolphin이 나오네. dolphin 돌고래. dolphin 셀수 있는 명사고요. 한 마리면 a dolphin 복수형 dolphins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beginning하고 current도 다셀수 있는 명사입니다. 뭐 a beginning도 되고 beginnings도 쓸수 있고요. 아이고 뭐야. 잠시만요. 너는 갑자기 왜 나타났니? 필요 없는데 안 사라지네. 오케이. 그래서 그다음에 이벤트. 어떤 스포츠 대회의 한 종목을 이벤트라고 하고 그 외에도 뭐 운동 경기라는 뜻도 있지만 행사, 뭐 사건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벤트, 운동 경기 종목, 행사, 사건. 당연히 셀수 있으니까 an event나 event 이렇게 단복수 형태 존재하고요. 축제는 festival.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네요. festival. 뭐 current 조금 조심해야 될 단어로 보입니다.
오케이, 페스티벌. 그다음에 포커스 초점, 중심 이런 뜻도 있고요.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서는 집중하다. 포커스. 초점, 중심. 그다음에 건강, health네요. health, 건강. 예, 형용사형, 파생어. 형용사형은 건강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healthy가 되겠죠. healthy, 건강한 healthy.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hole 구멍이란 뜻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a hole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holes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은 셀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도 않고 복수형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셀수 없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health고요. call 받고 그 다음에 marathon, 마라톤, 뭐 long race죠. 그렇죠. long race. 뭐 42.195km를 뛰어야 된다는 거,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마라톤. 뭐셀수 있고 a marathon 또는 marathons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might가 나오는군요. might, him 이란 뜻이고요. 형용사형의 뜻은 힘센 이란 뜻이겠죠. 힘센 이란 뜻의 단어는 mighty가 있습니다. mighty. 아까 전에 뭐 health 같은 경우에도 y 붙여서 형용사 만들었죠.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 rain, 비라는 단어에다가 rainy 하면 형용사 되잖아요. 비 내리는. rain, 비 내리다, rainy, 비 내리는. 그래서 y 붙여서, 명사에 y 붙여서 형용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might도 그렇고요. might 힘이고요. mighty 하면은 힘센. 이런 뜻도 있는데, 근데 이제 might 같은 경우에는 뭐 조동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may의 과거형이 might라는. 그러니까 might 같은 경우에는 조동사, 뭐 추측. 뭐, it might rain today. 오늘 비가 내릴 수도 있다. 추측이나 이런 추측의 조동사로서 might 스펠링 똑같고요. 힘이란 뜻의 might도 스펠링 똑같으니까. a의 과거형. 조동사. a의 과거형으로서도 might가 스펠링 똑같은 게 있으니까. 이 might가 힘이란 뜻으로 쓰였는지, 조동사로서 쓰였는지, 양념씨로 쓰였는지, 문장 속에 들어가면 뭐 이게 조동사로 쓰이면 구분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뒤에 동사 원형이 와 있겠죠. 그게 아니고 뭐 다른 명사의 자리에 있으면 자리에 따라서 뜻, 뭐 무슨 씨냐, 명사냐, 조동사냐 결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mind, 마음이란 뜻이죠. 그러면 뭐 신체는 body인 거 알고 있을 거고요. mind and body, 뭐 몸과 마음, 마음과 몸, mind and body, body and mind 이렇게 쓸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mind가 동사로서는 무슨 뜻이냐? 동사로서는 싫어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싫어하다. 오케이. 그래서 mind가 마음, 정신이라는 뜻도 있고 동사로서 싫어하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mind가 마음이면 body는 몸, 신체라는 거. 오케이. 셀수 있는 명사고 a mind, minds 이렇게 쓸수 있겠다. 그 다음에 ocean, 큰 바다를 ocean이라 얘기하죠. 뭐 영영풀이 뭐 large sea 이런 거 있겠죠. large, 넓은 바다. 오케이. 이런 것이 ocean. 뭐셀수 있는 명사니까 an ocean 단수형이고 oceans 이런 식으로 복수형도 존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parrot 앵무새죠. 뭐 a parrot. 그 다음에 복수형 parrots 이렇게 쓸수 있고요. 뭐 사람 말을 미미킹, 따라하기 할수 있는, 미미킹 할수 있는 a bird that can mimic human voice, 인간의 목소리를 미믹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새죠, parrot. 그 다음에 practice가 나오네요. practice는 명사로서는 연습이고요, 동사로서는 연습하던데요.
practice 같은 경우에 이제 문법 시간에 좀 이따 육과 문법 할 때도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practice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동명, enjoy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입니다. want랑은 반대되는 성격이고, like처럼 성격이 무난하지도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jump 하다가 jump인데, 점프를 연습하다 이런 표현하고 싶으면 practice 얘를 이제 얘 하다시니까 뭐 나는 점프를 연습합니다 이런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I practice jumping 이렇게 해야지 to jump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난 점프하기를 원한다 할 때는 I want to jump겠지만 나는 점프하기를 연습한다 할 때는 I practice jumping이라고 해서 얘 enjoy처럼 동명사만을 ing 형태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입니다. 오케이, 좀 이따가 문법할 때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미리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race, 마라톤 할때 얘기했죠. race, 달리기, 경주 이런 뜻이고요. 뭐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서 경주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다음 relay, 이어 달리기죠. relay, 이어 달리기. 그러니까 뭐 레이스라는 개념 안에 레이스라는 거 안에 마라톤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릴레이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100m 달리기 100m 레이스 이런 것들 전부 다 레이스 안에 속하는 거죠. 마라톤, 릴레이, 레이스 안에 들어간다. 뭐 릴레이의 특징은 다른 레이스하고 다른 레이스는 혼자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달리죠. 마라톤도 처음부터 끝까지 달리 혼자서 달리죠. 하지만 릴레이는 여러 명의 여러 명의 러너들이 이어서 달리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세먼 나옵니다. 세먼. 일단 세먼에서 L이 소리가 나지 않는 무음 뮤트입니다. 그래서 셀먼이 아니고 세먼이라고 발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양사슴 물고기 같은 친구예요. 무슨 설명인지 알죠? 양사슴 물고기 같은 친구란 얘기는 셀수 있는데, 그러니까 a salmon이라고 한 말이면 연어 한 마리 a salmon 한단 말이야. 근데 두 마리 이상일 때 salmon's라고 하지 않고 어가 없는 salmon은 뭐일 수 있다. 안만 길어봤자 데이일 수 있다는 거. a salmon일 때는 is겠죠. a salmon일 때 is인데 salmon's의 형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두 마리, two salmon 이렇게 한다고. S, 양사슴 물고기 같은 단복수 형태가 같은 명사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secret, 뭐 비결이란 뜻도 있고 비밀이란 뜻도 있죠. 비결, 비밀, 뭐 비슷하지만 또 자세히 생각해보면 좀 다른 의미도 됩니다. That's my secret. 그게 내 비결이야. 이럴 수도 있고요. 뭐 I will not Tell anyone, 아무한테도 말안할 거야. The secret, 그 비밀을. 이런 뜻이겠죠. 비밀, 비밀, 비결, secret. 뭐셀수 있는 명사니까, a secret, secrets.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운동회, sports day죠. sports day. 스포츠 하는 날이니까, sports day. 안만 길어봤자, 이거 보면 여럿 같지만이, 이시죠. 이 스포츠는 day지만, sports day는 운동회란 뜻이니까 단수죠 단수. 그다음에 straw. AW가 O 소리 납니다. O 이거 발음 기호 O입니다. C를 거꾸로 쓴 것처럼 하는 게 이게 O라는 발음이 난다는 뜻이고요. 여기 뒤 옆에 있는 점두 개는 길게 소리 내라. 그러니까 O 이렇게 소리 내란 말이 아니고 O 이렇게 소리 내란 말이니까 straw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죠. 뭐셀수 있는 명사고요. A straw, straws. 지푸라기, 지푸라기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빨대란 뜻도 있습니다. 스트로가 빨대란 뜻도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지푸라기의 뜻이 속이 비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음료 같은 걸 빨아먹기, 뭐 플라스틱으로 스트로를 만들기 전까지는 지푸라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대, 지푸라기. 그 다음에 토너먼트가 보이네요. 토너먼트. 토너먼트는 어떤 경기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예선을 치르고 얘들 둘이 A, 뭐 B, C, D 이렇게 있었어. 그럼 A하고 B하고 겨루기 하고 C하고 D하고 겨루기 한 다음에 얘가
이겼고 얘가 졌어. 그러면 A가 올라오겠죠. 둘이 했는데 D가 이겼어. 그러면 D가 이렇게 올라와서 얘들 둘이 딱 해서 뭐에 대해서 D가 이겼다. 그럼 D, 네가 우승이다. 네가 위너다. 이런 식으로 경기하는 방식을 보고 토너먼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경기하는 방식 중에 하나를 토너먼트. 뭐 올림픽 말 아니 올림픽 말고 뭐 월드컵 있죠. 월드컵. 월드컵 뭐 조예선 치르고 난 다음에 뭐 A조, B조, C조, D조 이렇게 해갖고 뭐 A조에 1등하고 뭐 B조에 2등하고 또 겨루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방식을 토너먼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트렁크가 보이네요. 트렁크. 트렁크는 코끼리 코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의 가장 굵은 줄기 이런 것도 트렁크라고 합니다. 나무의 굵은 줄기하고 코끼리 코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트렁크도 있어요. 자동차 트렁크란 뜻도 있습니다. 자동차에 짐을 실는 곳도 트렁크, 코끼리 코도 트렁크, 나무의 굵은 줄기도 트렁크. 셀수 있는 명사고요. 그 다음에 터로 거북이 셀수 있는 명사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waterfall. 뭐 합쳐진 단어죠. water하고 fall. 뭐 물하고 떨어지다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폭포라는 명사가 되었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거 맞죠? 폭포, waterfall. 셀수 있는 명사고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hale. 고래가 보이네요. 고래. 셀수 있는 명사고요. 한 마리 a whale. 두 마리 이상 whales. 이렇게 쓸수 있다. whale. H가 발음이 안 나기 때문에 뭐 거의 안 들리게 소리 나기 때문에 whale이 아니고 whale이라고 발음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사 climb이 보이네. climb, climb. 아까 salmon 할때 L이 소리 안 났죠. 마찬가지로 climb 할때 B가 무음입니다. 소리 나지 않습니다. mute입니다. climb, 올라가다라는 동사고요. 그 다음에 communicate가 보이네요. communicate, 의사소통하다. 그러니까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상대방이 하는 말 듣고 이해하고 이런 행위를 커뮤니케이트라고 하고요. 명사형은 만나본 적 있을 겁니다. 명사형은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커뮤니케이트 의사소통하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그 다음에 디스트로이가 뭐예요? 디스트로이. 파괴하다. 부수다. 디스트로이. destroy 뭐 파괴자 이런 거 하고 뭐 파괴자라는 명사는 뒤에다가 사람 만드는 er을 붙이면 destroyer 이러면 파괴자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반대말은 build 정도 가능하겠죠. 뭐 build랑 make 뭐 이런 것들 만들다 건설하다 build 파괴하다 destroy. 그 다음에 엔터, 어디 어디에, 뭐, 일단 엔터는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뭐, 엔터 더 룸, 이렇게 하면, 엔터 더룸 하면 방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방 안에 들어가다, 엔터 더 룸, 이렇게 하면 방 안에 들어가는 거고, 뭐, 엔터 더 빌딩 하면 건물 안에 들어가는 건데, 뭐, 엔터 더 레이스라든지, 엔터 더 릴레이, 이렇게 딱, 그러면 이제 여기에 경기가 나왔죠, 경기. 그러면 이때는 경기에 출전하다, 참가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엔터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절대로, Enter into the relay. 이렇게 하면 안 돼요. Enter는 그냥 들어가다가 아니고,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예요.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란 뜻을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nto를 쓰면 안 됩니다. 그냥 enter the room, enter the relay. 이렇게 써야지. 뒤에 전치사 붙이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enter 뭐 visit 같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visit to Korea입니까? visit Korea입니까? visit Korea죠. go를 썼을 때 같은 표현하고 싶으면 go to Korea죠. 그러니까 go는 뒤에 where가 오면 되지만 visit은 뒤에 visit의 뜻이 무엇 무엇을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to를 붙이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로 enter the room, enter the relay 해야지 enter into 해서 전치사 이런 거 집어넣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다음에 낚시하다 뭐 물론 물고기란 뜻도 있죠. 명사로서 물고기 뭐 담복수 형태 같다.
같은 거할때 우리가 다뤘었죠. 동사로서도 쓰이고 동사로서는 낚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fish. 그다음에 guess 추측하다. guess. can you guess? 하면 너뭐 맞출 수 있겠니? 이런 뜻이겠죠. 넌 추측할 수 있겠니? 이런 뜻인데 그게 너 답이 뭔지 알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뜻으로 can you guess?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guess 추측하다. 자, guess는 같은 말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같은 말은 suppose 같은 게 있습니다. suppose, guess 비슷한 말. 이런 걸 보고는 유의어라고 합니다. 유의어.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guess, suppose. 뭐 어떻게 보면 think하고도 또 비슷한 면도 있어요. 생각하다라는 뜻의 think, guess, suppose. 그다음에 발로 차다 kick이 보이고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Kick the ball, 그 공을 차라. 자, 그 다음에 lay가 나오는군요. lay가 lay의 기본적인 뜻은 놓다, 두다란 뜻입니다. 놓다, 두다란 뜻인데 뒤에 lay eggs 이런 식으로 쓰면 lay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놓는다, 알들을 어디다 둔단 말이야. 그럼 알을 둔단 얘기가 이렇게 바뀌어서 영어스럽게 바뀌어서 알을 낳다란 뜻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lay의 뜻은 원래 같은 말은 put, 놓다 두다란 뜻이기 때문에 put하고 같은 뜻인데, 근데 이게 이제 뒤에 r이 나오면 r을 낳다란 뜻이 되는 거예요. 자, lay에서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거, 일단 3단 변신이 불규칙이니까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lay의 3단 변신은 lay, laid, laid죠. lay, laid, laid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교라고 할게. 비교. 자, lie가 있습니다. lie. lie는 얘는 눕다 또는 거짓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lie는 눕다고요. 얘는 놓다고요. 얘는 지가 가서 들이눕는 거고요. 얘는 뭔가를 눕히는 겁니다. 눕히다라는 뜻도 있어요. 얘가 눕히다. 눕히다 이렇게 뭐 애들 뭐 차에서 오랫동안 가다 보면은 이제 집에 도착했을 때 잠들죠? 그러면 아이를 레이 시키겠죠. 그러면 뭐그 아이는 라이 하게 되겠죠. 라이 온더 베드. 라이 눕는다 온더 베드. 침대 위에고요. 레이 더 키드. 뭐 아이를 눕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라이의 3단 변신이 거짓말하다 할 때는 라이, 라이드, 라이드 이렇게 규칙 변화해요. 근데 라이가 눕다란 뜻일 때는 라이 레이 레인이죠. 그래서 이게 똑같이 생겼어 이게. 그러니까 라이의 과거형하고 레이의 동사 원형하고 똑같이 생겨서 이게 누워 썼다. 이게 눕다 일때 그렇다 했잖아. 그럼 과거형이니까 얘 뜻은 라이의 과거형일 때 레이의 뜻은 누워 썼다겠죠. 누워 썼다 하고 놓다 두다의 동사 원형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장난지치고 헷갈리게 만드는 시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lay, laid, laid, lie, lay, lane이고 lay는 lay x고 lie x 하면 안 되겠죠. 근데 lay x 하면 알을 낳았었다. laid x 알을 아니 lay x는 알을 낳는다. laid x 하면 알을 낳았었다 이런 뜻이겠죠. 오케이. 헷갈리기 쉬운 단어니까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need 가보이네. need 필요로 하다고요. 얘는 want처럼이죠. want처럼 뭐뭐 하는 것을 필요로 하다 할때 need to do, want to do 이렇게 하죠. practice나 enjoy하고는 반대되는 식성이고요. like처럼 성격이 좋지도 않습니다. 골고루 다 하는 친구도 아니고요. need to do 뭐뭐 할 필요가 있다. need to do의 표현은 have to do 하고 똑같이 의무를 표현할 때 쓰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return이 뭐네요? return. 되돌아가다. 뭐, return home. 집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return home. 집으로 되돌아가다. 자, 돌아가다라는 뜻도 있고요. 무슨 뜻도 있냐? 돌려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return the book. 이렇게 하면 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책을 돌려주다라는 뜻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return 돌아가다, return home 집으로 돌아가다, return the book 그 책을 돌려주다.
그다음에 save 나왔네요. save. save가 뜻이 많다 그랬어. save의 뜻이 목숨을 구하다, 구해주다. 목숨을 구해주다라는 뜻도 있고 또 뭐하다, 절약하다라는 뜻도 있다 했어요. 절약하다. save money. 그다음에 저축하다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저축하다. 저축하다라는 뜻일 때 같은 말은 앞에도 다뤘지만 store가 있죠. 오케이. 절약하다, 저축하다, 목숨을 구해주다. 그 다음엔 succeed. 성공하다가 보이네요. succeed. 성공하다. 자, succeed. 명사형 보겠습니다. 명사형의 뜻은 성공이겠죠. 성공이란 뜻의 명사는 success죠. 성공. 오케이. 그 다음에 형용사형도 알아둬야 되겠죠. 성공적인 이란 뜻을 갖고 있겠네요. 성공적인 이라는 형용사형은 successive죠. successive. 성공적인. 미션 success. 임무 완성. 성공. 뭐 이런 뜻이겠죠. succeed는 동사예요. 동사. success는 명사예요. successive는 생긴 것답게 어떤 시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반대말은 실패하다니까 뭐겠습니까? fail이죠. fail. 실패하다. fail. 오케이. 그 다음에 brave. 용감한이죠? 용감한. brave. 용감한. 그러면 반대말은 비겁한. 이런 뜻이겠죠. 비겁한. 비겁한은 cowardly. cowardly, 비겁한, 겁 많은 이런 뜻입니다. brave, 용감한, cowardly, 비겁한, 겁 많은. cowardly. 그다음에 heavy, 무거운이죠. 무거운, heavy. 무거운이니까 반대말은 가벼운 light죠. light 같은 경우에는 불빛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불을 켜다란 뜻도 있고요. 근데 가벼운이란 뜻도 있습니다. light, 가벼운, heavy, 무거운. 아까 전에 참 선생님이 cowardly, 여기 R이 있어야 되는데 빠뜨렸네요. cowardly, cowardly, 겁 많은. 예, heavy, light도 살펴봤고, brave, cowardly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important, 중요한이죠? 중요한, 형용사고요. 어떤 식고요? important. important mission, 중요한 임무. 오케이. 그 다음에 olympic, 올림픽의이고요. 그 다음에 olympic games 하면 올림픽 경기란 뜻이겠죠. olympic games. 형용사라는 거 우리가 이제 명사처럼 한국 사람들은 올림픽을 명사처럼 쓰죠. 뭐 올림픽 경기 보자, 뭐 올림픽 뭐 올림픽 봤냐 이런 식으로 명사처럼 쓰는데 올림픽은 사실은 형용사 어떤 시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뒤에 명사가 와줘야지 어떤 의미가 완성되겠죠. 어떤 시니까 어떤 뒤에 것이 하나 필요하다. 뭐 올림픽 게임즈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finally 마침내 라는 뜻이죠. finally 마침내. 일단 final 보겠습니다. final 얘가 finally가 부사죠. 부사. finally가 부사니까 final은 형용사겠죠. 그래서 final의 뜻은 마지막의 라는 뜻이겠죠. 마지막의 finally. 자, 그 다음에 finally 하고 같은 말은 뭐가 있냐? 뭐 at last 같은 게 있어요. at last. 결국에는 마침내는 at last 또는 뭐 lastly 이런 것도 있고요. lastly. 그 다음에 in the end. at the end 해도 되고요. 아까 전에 in the beginning의 반대말이 in the end, at the end 이런 것들. beginning의 반대말이 end라고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finally가 마침내, 끝에는, 결국에는 이런 뜻이니까 같은 말은 at last, lastly, in the end 이런 것들이 있다. 다음에 just 방금 막 이런 뜻이죠. 뭐 I just arrived here. 난 방금 여기 도착했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다음에 see you later 보이네요. see you later 나중에 후에. 자, later 하면 뭐 생각나야 되는데요. 자, 이거 비교급이죠. 비교급. 그러면 원급은 뭐였습니까? 원급은 late였죠. late. 오케이.
그래서 late가 late 할때 선생님이 아 이거 조심해야 돼할때 설명했던 게 뭐냐 하면 얘 비교급인 later도 있었고 later도 있었어. t가 하나 있는 later는 지금 나오는 이거고요. 그래서 비교급이니까 더란 말을 넣으면 더 이후에 라는 뜻이고요. later의 뜻은 뭐였습니까? 얘는 그 다음의 라는 뜻이 있어. 그 다음의 순서. 얘는 순서란 얘기를 했었고요. 순서. 얘는 시간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중1로서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다음 사람 오세요 할때 later please 이런 식으로 다음 사람 오세요 라는 뜻으로 뭐 기다리고 있어. 내가 뭐실뭐 치과 진료 가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later 오세요라고 안 하고 later 분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see you later 할때 쓰이죠. late 늦은 늦게 그 다음의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얘가 later 하면 더 이후에 더 나중에 라는 뜻이고 later 하면 그 다음의 라는 뜻이다. 오케이, 그래서 see you later 할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maybe가 보이네요. maybe. maybe는 어찌시 부사로서 얘도 어찌시 부사였습니다. 전부 다 어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서 부사. 이것도 언제 도착했는데 방금 도착했어. 얘도 언제 볼까 나중에 보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고요. 얘는 이제 아마도 어쩌면이라는 추측의 부사입니다.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아마 어쩌면 그녀는 방에 있을 수도 있어 이런 뜻으로 쓰일 거고요. Maybe she is in the room 문장에 이렇게 쓰이겠죠. Maybe she is in the room 아마도 어쩌면 그녀는 방에 있을 거야. Maybe she is in the room 이런 식으로 쓰이고요. 같은 말은 perhaps가 있고요. Perhaps 그다음에 probably. Okay, maybe, perhaps, probably 이런 것들 추측을 얘기할 때 쓰는 아마 그럴지도 몰라 할때 쓰는 어찌시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powerfully가 보이네요. powerfully, powerfully가 부사 어찌시로서 세게 강력하게면 powerful 여기까지 ful까지면 형용사로서 강력한이겠죠. 강력한 powerful, 강력하게 powerfully. 그 다음에 안전하게 safely가 보이네요. 안전하게 they arrived home 뭐 이렇게 쓰일 수 있겠네요. they arrived 또는 뭐 returned home 집으로 되돌아왔다 도착했다. 근데 어떻게 도착했다? safely하게 안전하게 도착했다. they arrived home, they returned home safely. 어찌,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찌시, how에 대한 대답이라서 어찌시 안전하게고요. 마찬가지 safe가 있겠죠. ly 떼버리고 safe 하면 안전한이겠죠. 안전한 safe 안전하게 safely.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soon 곧 금세 라는 뜻이죠. 곧 금세 soon see you soon 금세 한번 다시 만나자 see you later 나중에 만나자. 오케이 뭐 얘하고 later 하고 soon 하고 서로 반대되는 느낌이죠. See you soon 곧 보자 see you later 나중에 보자. 오케이 그 다음에 수거가 보입니다. speed up 속도를 높이다 run away 도망치다 달아나다 don't run away 도망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be born 태어나다죠. 뭐 내가 구미에서 태어났다 이런 거 하고 싶으면 I was born in 구미 이렇게 표현하면 나는 구미가 고향이에요. 난 구미에서 태어났어요. 이런 뜻이겠고요. 보는 잘 알다시피 뭐로부터 왔다? bear bore bone이죠. bear bore bone. 아이고. 얘가 곰이란 뜻도 있지만 새끼를 낳다란 뜻도 있었죠. 새끼를 낳다, 아기를 낳다. 뭐 lay하고 비교하면 lay는 보통 lay eggs에서 알을 낳는다는 뜻이고요. Bear는 bear the baby, 아기를 낳다라는 뜻이고요. Bear were born. 얘는 이제 낳았었다 과거형이고,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치니까 낳는 행동을 당한, 영어스럽게 하면 낳는 행동을 당한이란 뜻이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태어난이 된 거죠. 태어난. 오케이.
어떤 시니까 앞에 비동사를 붙여줘야 됩니다. 붙여줘야지 다 태어나 다가 되겠죠. 이거는 태어나다. 그다음에 뭐그방 바깥으로 뭐 out of the room 그 상자 바깥으로 out of the box 이렇게 하면 되겠고 반대말은 뭐뭐 안으로니까 into가 되겠죠. into 뭐뭐 안으로 out of into the room out of the room. 오케이. 그다음에 어디 어디로 가는 도중에고요. 여기에 이렇게 원즈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알맞은 무슨격으로 바꿔 써라 소유격으로 바꿔 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는 도중에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쓰면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on my way home 이렇게 쓰란 말이야. 내가 가는 도중에 할 때는 on my way home 뭐 그녀가 가는 도중에 on her way home 뭐 제임스가 가는 도중에 on James, apostrophe S, on James way home. 이런 식으로 제임스가 가는 도중에 그때그때 그때 맞는 소유격으로 바꿔 쓰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디 어디로 가는 도중에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to 하고 school 같은 거 한번 붙여볼까? 그래서 내가 학교 가는 도중에 하고 싶으면 on my way home to school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뭐 그녀가 마트 가는 도중에 on her way to the mart 이런 식으로 전치사 to를 붙이고 장소를 덧붙여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At last 나오네요. At last, finally 하고 같은 말할때 얘기했었죠. Finally.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상황에 맞는 소유격으로 바꿔 쓰란 말이야. 뭐 어떤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녀가 가진 힘을 모두 다 사용하여 라는 뜻일 때는 with all her might 뭐 어떤 남자에 대한 얘기한데 뭐그 남자가 뭐 전력을 다해서 하고 싶으면 with all his might 이런 식으로 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할때 with all my might겠죠. with all my might 내가 있는 힘을 다 써서. 그리고 얘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 어찌시 덩어리겠죠. With all my might 내가 가진 힘을 다해서 이런 식으로 with의 뜻은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뜻 뭐뭐를 사용하여 라는 뜻이죠. 모든 나의 힘을 사용하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다해서 with all my might. 오케이. 그다음 before long이 보이네. before long 머지않아 이윽고인데 결국 같은 말은 뭐다 soon하고 같죠. before long 머지않아 금세라고 계속 얘기할 수 있잖아. 머지않아 금세 머지않아 그녀가 도착했다 금세 금방 곧 그녀가 도착했다. 그래서 before long soon하고 같은 말이고요. 그다음에 jump over the fence 뭐 이렇게 울타리 뭐 fence 이런 거 집어넣어서 익히면 되겠네요. over가 전치사로서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있죠. 근데 over는 뭐뭐 위로인데 on하고 다른 점은 붙어 있는 게 on이고 over는 떨어져 있는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jump over the fence 하면 울타리를 뛰어넘다라는 뜻이겠죠. jump over the fence 울타리를 뛰어넘다. 자, 그 다음에 make it의 뜻은 뭐 물론 그것을 만들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어. 뭐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을 해내다 또는 시간 약속을 지키다 또는 뭐의 뜻도 있다? succeed의 뜻도 있단 말이야. 성공하다란 make it이 성공하다란 뜻으로 쓰였을 때 바꿔 쓸수 있는 건 succeed겠죠. 그래서 succeed의 뜻도 있고 시간 약속을 지키다란 뜻도 있고 해내다란 뜻도 있다. 물론 그것을 만들다란 뜻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시험 예정이고요. 자, 그럼 통째로 외워야 될 것들. 통째로 외워둬야 될 것들입니다. 자, from the beginning. 시작으로부터인데, 처음부터 라는 뜻이죠.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from the beginning. 뭐, when에 대한 대답이고요. 처음부터.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그랬었어. 뭐 이런 얘기할 때. 뭐, 처음부터 뭐, 그거 고장나 있었어. From the beginning, it was broken.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smaller than her friends. 비교급 표현이죠. 뭐, she was.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She was smaller. 그녀의 친구들보다 더 작았었어요. 비교급 표현.
그다음에 이거 또 B급급 나오네요. 높이란 뜻의 하이, 더 높이, higher, jump higher, 더 높이 점프하다 하겠죠. 더 높이 점프하다. 네, practice it every day. 그것을 매일매일 연습하던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점프하는 것을 놓고 싶으면, 점프하다, 점프인데, 점프하다를 점프하는 것 만드는 방법은 to를 쓰는 방법과 ing 쓰는 방법이 있는데 뭘 써야 되겠습니까? practice는 want처럼, enjoy처럼, 둘 중에 누구처럼이에요? enjoy처럼이죠. 그래서 practice jumping이 돼야 되겠죠. practice jumping every day. 점프하는 것을 매일매일 연습하다. 그다음에 leave home, leave, 알죠? leave의 3단변신, leave left left. 반대말은 leave home은 집을 떠나는 거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건 뭐겠어요? return home이겠죠. return home, return, return home, 집으로 돌아가다, leave home, 집을 떠나다. go to the ocean, 뭐 이거 뭐 특별히 어렵지 않죠? 바다로 가다는, 큰 바다로 가다는 뜻이겠죠. go to the ocean, special jumps. 여기에 점프는 명사로 또 쓰였네요. 그러니까 점프가 점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명사로서 또 띔띠기 뭐 이런 뜻도 있으니까 특별한 점프들. 그다음에 years later 하면 몇년 뒤에, 뭐 정확하게 몇 년인지 알고 뭐 10년 뒤에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숫자를 쓸 수도 있어. 10 years later 이렇게 하면 10년 뒤에가 될 거고, 뭐 2 years later 하면 2년 뒤에, 1 year later 하면 1년 뒤에가 되겠는데, 뭐 여기 숫자를 넣지 않으면, 않는 이런 표현인 경우에는 뭐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몇년 지나고 나서란 뜻으로써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years later, 몇년 뒤에. 그 다음에 lay eggs, 알을 낳다였습니다. 그 다음에 swim against the current 할 건데, against는 뜻이 뭐뭐에 반대하여, 무엇을 거슬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swim against the current 하면 current가 물살이란 뜻이니까 물살을 거슬러서 수영하다라는 뜻이겠고, 이거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수영한다, swim, 어떻게 against the current, 물살을 거슬러서. 전치사가 어떻게, 무엇이라는 명사를 어떻게로 바꾸고 있죠. 무엇, 물살, 어떻게, 물살을 거슬러서. 오케이. 그 다음에 against가 반대말은 뭐뭐에 찬성하여란 뜻의 for가 있습니다. for, against의 반대말, against의 뜻은 뭐뭐에 반대하여, 뭐뭇을 거슬러인데 뭐뭇을 찬성하여란 뜻으로 쓴 for가 있다. swim against the current. 연어들이 이제 물살을 가로질러서 바다에 살다가, 뭐 그러니까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간 다음에 이제 알을 낳기 위해 되돌아올 때는 swim against the current 하죠. 그다음에 뭐 jump over many falls가 보이네요. 많은 뭐 폭포들을 뛰어넘어 점프하다라는 뜻이겠죠, 뭐. 그다음에 keep swimming, 수영하는 것을 계속하다. 자, keep 뒤에 이렇게 하다시가, keep도 누구처럼 성격이 enjoy하고 같은 성격 갖고 있어. practice하고 같은 성격 갖고 있어. 뭐뭐 keep의 뜻이 지키라는 뜻도 있지만, 지키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무엇을 계속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계속하다. 그래서 뭐 어떤 행동을 계속하다 할 때는 keep 뒤에 ing형을 써서 수영하는 것을 계속하다. keep swimming. 야, 계속 수영해. keep swimming. 쉬지 말고 수영해. 계속해서 수영해. 이런 뜻이겠죠. keep swimming. 그다음에 with all her might. 그녀가 가지고 있는 힘을 모두 사용하여, 그러니까 그녀의 전력을 다해서겠죠. 온 힘을 다해서, with all might. 그다음에 lose focus, 초점을 잃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집중력을 잃다. lose니까 뭔가 잃어버린 건데 focus, 집중력이니까 집중력을 잃다. 그 다음에 뭐이 비동사의 뜻이 이다, 있다란 뜻 중에 있다란 뜻일 때, 있다란 뜻일 때 오다하고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come home의 뜻이란 말이죠. be home, come home at last.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다란 뜻이겠죠. return home,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return home at last. 마침내 고향에 도착하다. 그 다음에 million이 100만이죠, 100만. 그래서 millions
of X 하면 수백만 개의 알들인데요. 자, 여기에 이제 숫자 단위에서 주의해야 될 거. 숫자 단위 주의사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밀리언이 100만이라 했으니까 200만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 2 밀리언즈 할것 같은데 하면 안 돼요. 정확한 어떤 200만, 300만, 400만, 뭐 100도 마찬가지입니다. 200이란 표현하고 싶을 때는 2 100가 100이죠. 그럼 2네? 그러면 여기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닌가인데. 정확한 숫자를 얘기할 때는 복수형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몇 개인지 정확한 뭐 예를 들어서 뭐 300만인지 500만인지 뭐 만약에 500만 개의 알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5 million of x 이렇게 표현할 거야. 500만 개의 알. 정확한 몇 백만 개인지 알 때는 복수형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 애매해 숫자가. 하여튼 100만 개는 넘는 것 같아. 한뭐 200만 개나 300만 개쯤 되는 것 같아. 그럴 때는 반드시 이렇게 복수형을 써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도 수백 명의 사람들 뭐 200인지 300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100명은 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일 때는 hundreds of people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모를 때는 복수형을 씁니다. 하지만 정확한 숫자 200, 300할 때는 복수형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millions of x는 수백만 개의 알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come, 온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out of, 바깥으로, 근데 r이니까 r 밖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r을 깨고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come out of the x. r을 깨고 나온다. 부화하다라는 뜻인 거죠. 좀 더. 우리말 스럽게 좀더 하면 부화하다. come out of the x. 그 다음에 save a lot of lives. 자, 일단 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 자, 얘는 선생님 lives 아닙니까? 뭐 그는 살고 있습니다. 구미에 he lives in 구미. 선생님 이거는 he lives라고 읽어야 되잖아요. live에 does 들어간 거니까 he lives라고 읽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왜 lives라고 읽는 거예요, 선생님? 자, 여기에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지금 he lives in 구미 할 때에는 live 살다라는 동사에 does가 들어가서 이렇게 생긴 거고요. 얘는 life 생명이란 뜻이죠. 생명. 생명이란 명사인데 자, 여러분들 옛날에 그래머 탑할 때 f 소리로 끝나면 f 소리로 끝나면 복수형 할때 어떻게 한다? 얘를 v 소리 나는 녀석으로 바꾼 다음에 es 한다. 이런 거 배웠죠? wolf, wolves. 늑대, 늑대들. 라이프도 똑같이 f 소리로 끝나는 명사야. 생명. 그리고 셀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f를 v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s 붙이니까 얘하고 얘하고 생긴 게 똑같아져 버렸어. 하지만 얘는 life야. 이게 leaf가 아니잖아. leaf가 아니고 life니까 life의 복수형이니까 얘는 lives가 되는 거야. lives. 하지만 얘는 live에 does가 들어간 거니까 lives. 똑같이 생겼는데 he lives in 구미고 얘는 a lot of lives야, lives. 그러니까 얘를 lives라고 읽느냐, lives라고 읽느냐에 따라서 살다인지 생명들인지 달라지는 거죠. 똑같이 스펠링은 똑같은데 발음에 따라서 life의 복수형 lives냐, live의 3인칭 단수형 lives냐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save a lot of lives라고 읽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얘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니까 얘는 many다, much이다. many books 하듯이 many lives, save many lives. 많은 생명들을 구하다겠죠. 그다음에 destroy the house, 집을 파괴하다. 뭐 집을 건설하다는 build the house겠죠. build the house, destroy the house. 그 다음에 build their own houses 뭐 그들 자신의 집을 건설하다네요. 여기서는 their는 소유격이니까 알 거고요. own은 자기 자신의 이란 뜻도 있고요. 자기 자신의. 그 다음에 동사로서 소유하다란 뜻도 있습니다. 소유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 뜻으로 쓰여서 이제 얘가 own이 자기 자신의란 뜻일 때는 소유격을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build their houses 해서 그들의 집을 건설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뭐 특별히 잘못되거나 뭐 그런 게 아니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their houses 대신에 their own houses 하니까 얘가 없을 때는 그들의 집이었는데 얘가 있으면 그들 자신의 집 해서 얘가 하는 일은 얘를 꾸며주려고 강조하려고 온 거예요. 그들의 집, 그들 자신의 집 이렇게 해서 얘가 얘를 꾸며주려고 온 겁니다. 그냥 없어도. 뭐 의미 전달에는 별 관계는 없는데 순서상 their my own house 뭐내 자신의 집 이런 거할 때는 my own house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다음에 live 산다고 했고요. 어찌시 왔죠? happy는 어떤시 형용사인데 happily 어찌시니까 어찌 산다 행복하게 또 어찌시 또 왔네요. 어찌 함께 그래서 함께 행복하게 살다라는 뜻이겠죠. live happily together 함께 행복하게 살다. 산다, 어찌 어찌 산다, 행복하게 산다, 같이 산다. 그 다음에, during, 안방 길어봤자 it 나왔네요. during의 뜻은 동안이지만, 3일 동안 할 때는 for 3 days.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은 for 쓴다 했고요. 얘는 어떤 것 동안, 어떤 것입니까? 여름 방학이네요, 여름 방학. 여름 방학 동안 하려니까 during the summer vacation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be almost there 자 일단 be there의 뜻이 얘가 거기에고 얘가 있다란 뜻에서 오다 뭐 가다 이런 뜻도 된다 했어. 어디에 있으려 그러면 어디에 와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어디에 가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be 동사의 뜻이 크게 대표적으로 이다랑 있다란 뜻이 있는데 이다란 뜻이 비슷한 뜻이 되다란 뜻이 되기도 한다 했고요. 뭐가 돼야지, 의사가 되어야지 의사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되다, 이다 같은 뜻으로 쓰일 때 있고, 그 다음에 있다란 뜻도 어디에 와야지 또는 어디로 가야지 있을 수 있잖아, 그 장소에. 그러니까 있다란 뜻이 뭐 조금 뭐 오다란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가다란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니까, be there 하면 거기에 오다, 거기에 가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오다, 거기에 be there, I'll be there, 나 거기 갈게. 근데 여기다가 almost를 넣은 거야, almost. almost의 뜻이 뭐 거의야, 거의. 거의. 그러니까 거의 거기에 도착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be almost there. 거기, 거기, 거의 뭐 도착 다, 거의 다 왔어. I가 왔을 때 I am almost there. 저뭐 거의 다 거기 갔어요. 거기 거의 다 도착했어요. I am almost there. almost의 뜻이 거의란 뜻이다. 그 다음에 brave like her, like가 좋아하다 말고 뭐뭐처럼이니까 이거 그녀처럼이죠. 그녀처럼 용감한, 그러니까 brave like her. 뭐 I am 나는 그녀처럼 용감해 하고 싶으면 brave 형용사니까 be 동사 붙여서 I am brave like her. 나는 그녀처럼 용감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고가 문장 속에 사용된 것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Can you speed up? 능력을 묻고 있네요. Are you able to speed up? 같은 말이란 거좀 이따 자세하게 하겠죠. Run away. 돼지 두 마리가 어디로 했다. 과거 시제니까 ran away 쓰겠네. Ran away. The two pigs ran away. 달아났습니다. 어디로 하려니까 전치사 to 붙여서 to their brother's house. 그들의 형제의 집으로. The two pigs ran away. 어디로? To their brother's house. 그 다음에 연어는 어디에서 뭐 한다? 연어가 태어난다. Salmon are born. 선생님, salmon인데 왜 are예요? 얘기했죠. 단복수 형태 같고 지금 이거 어가 없으니까 they 취급해야 된다고. Salmon are born. 연어들이 태어난다. In rivers 강에서. Out of 반대말 into 했고요. Into 어디 어디 안으로 out of 뭐 밖으로 연어는 물 밖으로 능력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동사 be able to can 있겠죠. Salmon can jump 점프할 수 있다. 어디로 out of the water 물 바깥으로 Salmon can jump out of the water. 그 다음에 가는 도중에 on her way 그녀가 가는 도중에 Sally practiced her special jumps. 셀리가 연습했다. 그녀의 특별한 점프들을.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어디가 아니죠. 그녀가 어디 가는 도중에는 언제죠. 언제. when에 대한 대답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we will never make it. we will never succeed. 우린 절대로 성공 못할 거야. 뭐 같은 말은 우리는 실패할 거야. we will fail. 하고 같은 말이죠. We will never make it. We will fail. 우린 절대 못 해낼 거야. We will never succeed. We will fail. 실패할 거야.
그 다음에 with all 소유격 might she jumped. 그녀가 점프했으니까 her죠 여기. with all her might 그녀의 온 힘을 다해서 점프했다. Before long, soon. Before long, 곧 baby salmon came 왔다 out of the eggs. 알 바깥으로 나왔다. 부화했다. 여기에 또 세몬 암만 길어봤자 요거 데이죠 데이. 시제가 뭐 과거기 때문에 뭐 그게 조심해야 될 부분 없긴 하지만. Before long, soon 머지않아 곧. 오케이 마찬가지 쉬어. 자 아직 어휘 좀 남아 있는데요. 요거는 다음 동영상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